있거든요. 자,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학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영훈, 조영진, 김성환, 황진산, 박태웅, 공용훈, 김도형, 조동건, 박춘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재종현 골키퍼, 구대현, 이용혁, 신동희, 가만솔, 박재우, 최진수, 정준하, 조주영, 이해찬, 심광욱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승점을 2점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천안 네. 입장에서는 최근에 부진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어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또 시원하게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FC와 천안시축구단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반면 왼쪽에 화성의 네. 서브로 먼저 벤치에서 출발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오현규의 크로스와 고석의 헤더. 그렇죠. 선수골 득점 장면은 너무나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먼저 나오고 고석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상황에서 끝까지 발을 뻗었던 양치. 천안에게 흘러갔고요. 자, 톡톡 치면서 올라옵니다. 짧게 연결. 자, 가만소리 순간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 박스 지금 굉장히 타이밍을 잘 가져가면서 순간적으로 빠르게 앞쪽으로 나가면서 압박을 했던 상황인데 일단은 잘 빠져나오고 있는 화성이죠. 자, 측면에서 조동건이 볼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수비가 처리합니다. 지금 조동건 네. 선수가 자, 뭔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안될것 같다라는 사인이 들어갔고요.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학철 감독으로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조동건 선수가 확실하게 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앞쪽에 위치한 상황이었는데 책임져주고 있던 팀의 베테랑 공격수 조동건이 햄스트링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가 시작된 지 이제 막 10분이 지났거든요. 네. 들것에 실려서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화성의 선택이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김도영 선수와 그리고 최영훈 선수가 전방 쪽에서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오른발 공격수, 오른쪽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수비수까지 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박준태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공용훈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죠. 올라옵니다. 재종현 전방으로 길게 띄웁니다. 좋아요. 자, 조주영의 네. 머리에 맞고 박성민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줍니다. 앞쪽 짧게 밀어줬고요.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곧바로 크로스. 자, 뒤쪽 조주영. 자, 조주영 접어넣고 그대로 슈팅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리스크가 있었던 태클임은 분명한데요. 자, 침착하게 볼을 건드렸던 김성환. 김성환 선수가 아니라 아니군요. 네, 장영우 선수네요. 그렇죠. 가만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좋아요. 자,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네. PK입니다. 지금 이 PK는 하나도 큰 위기. 그리고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제 이해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뒤쪽에서 이제 그리고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로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네.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렇죠. 왼쪽 골문 구석. 자,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고 빠르게 골문 구석을 가른 슈팅이었기 때문에 네. 박성민 선수가 방향을 읽었다고 해도 맞기는 쉽지 않았을 그런 슈팅이긴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그리고 장영우의 크로스 헤딩 뒤쪽 오호. 자, 우선 공격권 살아있고요. 아크 정면에서 대강연결 이 공이 크로스바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슈팅은 골문을 좀 갈라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먼저 한 차례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경기는 진행. 자, 그리고 여기서 김도영이 좀 더 아쉬울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동건 선수가 없는 과정에서 화성FC가 이러한 공격력을 보이는 것 상당히 남은 시간 동안에 희망적인데요. 공용훈 슈팅 말입니다. 네. 자, 재종현 골키퍼의 멋진 선방. 일단은 재종현 선수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 공격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2-0입니다. 아,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끊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네. 아,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섰지만 2-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그렇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네.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돌아서는 턴 동작도 너무나도 좋았고 네. 뭐 그, 물론 그 자, 짧게 뺏어낸 뒤에 자, 뒤쪽 아크 정면까지 오른발 슛! 아, 지금 신광욱 선수의 부상 이후에 화성도 역시나 좋은 기회를 찾아왔고요. 자, 지금도 최용훈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 좋았고 그렇죠. 아, 네. 득점과 함께 2점 차로 앞서 나가는 천안입니다. 아, 좋아요. 오른쪽 또 한 번 있어요. 반대편 연결하는 과정 굴제되면서 박선민 왼쪽 선택. 타이탄 압박 김도영 오른발 슛 굴절. 박스 안쪽에서 가만 소리 침착하게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굉장히 또 아쉬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조금 강하게 나타냈던 최진수 그리고 화성 오른발 슛 골! 마지막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일단은 아 이번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후반전에 임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후반전 경기력은 조금 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였어요. 김도형이 클리어링. 자, 두 명의 선수가 강하게 중도로 했고 경기를 진행 그리고 박스 안쪽 고속 슈팅 막아냈습니다. 박성민. 네, 조지용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던 고석 선수를 정확하게 보면서 정확한 패스를 그대로 슈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했고 그리고 고석 선수의 왼발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박성민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고석 선수의 표정이 한 번에 앞쪽 아, 좋아요. 최용훈 자 박스 안쪽 진입 접어놓고 넘어집니다. 네. 아, 하지만 PK는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공격 가담을 할 때 패스 선택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지금도 좋은 공간인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네. 자, 헤딩으로는 연결 마지막에 볼이 바운드가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우선 장면은, 이 장면 네, 굉장히 화성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고요. 네. 장영우 오른쪽 짧게 자, 공영훈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원터치 넘어졌는데요. 자, PK는 선언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 장면에서 네, 잘 돌려줬던 상황. 고석 선수와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서 달려가는 네.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아, 좋아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 골 천안시 축구단 3-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정준하 선수 골문 파포스트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아, 다시나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정준하 선수의 이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 FC의 수비진이 선수에게 모두 시선이 쏠리면서 자 정준하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고요. 네. 펀칭 이후에 마지막에 걷어냈던 천안시 축구단. 자, 지금은 좋은 유효 슈팅이 나왔어요. 박순태 선수가 키핑을 좀 잘해주는 장면이었지만 아, 이 전 장면에서의 슈팅이고요. 네. 네, 앞쪽에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재종용 골키퍼 힘들면서 입장에서 중앙쪽 박태웅 어 좋아요. 아, 박산쪽 슈팅! 막힙니다.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천안입니다. 다시 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박태웅 선수의 패스가 좋았거든요. 전반전 이해찬 선수에게 나갔던 그 패스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찾아옵니다. 자, 중앙에서 황진상 좋아요. 패스 연결까지 박스 안쪽 서정진. 자, 서정진 패스 슈팅. 자, 접어놓고 또 줬고 네. 박준태 아하, 그대로 서정진. 네, 수비수가 있던 상황 안쪽으로 잘 열어줬거든요. 네. 여기서 슈팅 타이밍이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던 그런 장면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화성FC에게 가장 아, 오, 어, 좋아요. 서정진 자, 너무나 좁은 공간. 자, 지금은 잘 빼내줬는데요. 최용훈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자, 그 전에 터치라인 아웃됐다는 판정인 것으로 보이고요.
아, 두 명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두 명 사이였기 때문에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장면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진 못했... 자, 두 팀 모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같은 숙제를 지니고 있는 팀이었는데요. 조주영의 크로스 헤딩! 자, 높게 떴는데요. 자, 조영진 앞쪽 치면서 왼쪽으로 빼줍니다. 박준태 안쪽 접고 들어옵니다. 박준태! 자, 우선 파포스트를 바라보고 오른발로 감아차봤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임팩트가 되지 않았던 슈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감긴다거나 혹은 임팩트 이렇게 된다면은 그냥 이제 미드필더 지역에서의 좀 체력적인 부분을 좀 보강한다라는 느낌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 좋아요. 네. 자, 완벽한 턴 동작. 아, 이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또 날카로운 슈팅이었고 골문을 살짝 확실하게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박태웅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을 나눴고요. 자, 오른발 슛! 어허! 포스트 슈팅! 네. 포스트를 두 번째 맞췄거든요. 자, 갑작스러웠던 박준태의 슈팅. 오른쪽 골 포스트를 막... 이 장면은 전 장면에 이제 프리킥 장면 손끝으로 살짝 걷어내면서 재종현 선수가 잘 막아줬고요. 오른쪽 속도가 빠릅니다. 아, 좋아요. 가만솔! 가만솔! 반대편! 자, 굴절! 가만솔 왼발 크로스 반대편 오른발 슈팅. 자, 임팩트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 화성 입장 단 한 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침착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서정진 오른발 슛 정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태웅 이렇게 되면 천안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고요. 가슴 트래픽 이후에 이해찬이 달립니다. 이해찬, 자, 이해찬 멈칫멈칫 그리고 조주영 슛. 아하, 굴절되면서 이해찬 선수가 끝까지 좀 시간을 잘 벌어주면서 조주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줬고 정확하게 또 내주는 장면 정확한 슈팅이 보여줬지만 박성민 선수가 끝까지 또 집중을 해주면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컵백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해찬 빠릅니다. 태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뒷공간 패스 이 장면에서 이제 이해찬 선수가 박성민 선수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박성민 선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길게 클리어링 조주영. 네, 조주영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갈 생각이 크게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볼을 지킵니다. 조주영. 자, 마지막에 최용훈 선수와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자, 여전히 소유권은 천안시 축구단 조주영.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네.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10라운드 경기 화성FC와 천안시 축구단 최종 스코어 3-0으로 천안시 축구단이 지난 경기에 아쉬움을 잊고 자, 오늘 경기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0으로 앞서고 있던 경기를 조금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던